가스라이팅은 나쁜 것이다. 하면 안 된다.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. 근데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한다고는 잘 생각 안 하죠. 저는 가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연예인들이 여러 명 나와서 자기 연애 스타일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이에요. 아, 저는 여사친 두 명 이상 혼성으로 만나는 건 괜찮다. 그리고 동창까지는 인정. 나는 10년지기라도 밤에 술은 안 된다. 그건 용납 못 한다. 이런 이야기를 즐겁게 웃으면서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무서웠습니다. 뭘 허락하고 말고 거기까진 내가 아량으로 봐주니 많이 하면서 이게 지금 자신은 언제든 연인에게 통제와 억압을 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. 여러분, 가스라이팅이 별게 아닙니다. 통제와 억압으로 상대를 조종하면서 연애를 편하게만 하려고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을 하게 될 수 있어요. 말투만 다정하게 한다고 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. 오마르게삼.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마음이 그리 편치 않은 게 요즘에는 연인을 불안하게 만들면 그건 이유불문 무조건 죄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. 그 반대의 입장은 잘 듣지 않는 분위기입니다. 내가 불안하고 내가 기분이 상했고 내가 서운하고 내가 네 친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넌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그 행동 고쳐. 일찍 들어가. 걔 만나지 마. 이게 너무 편리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바람 피면 안 되죠. 한눈 파는 건 나쁘죠. 근데 지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와 억압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. 제가 억압, 통제당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말을 할게요. 아니, 네가 나랑 사귀면 사귀는 거지 네가 뭔데? 무슨 히틀러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뭐라고 안 하는 걸 사사건건 다 네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냐고. 여러분, 연애는요 영화나 드라마처럼 달달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. 단맛만 보고 편하게만 하겠다고 하면 그거 도둑놈 심보예요. 연인은 내 연인으로만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모습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얽혀서 살아가고 있어요. 그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모습도 있고 신경 쓰이는 주변 사람 도 있을 텐데 그거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.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거슬린다고 너무 쉽게 연인의 태도와 인맥을 통제하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예를 들어 그게 10년지기 동창 이런 인맥인데 사귄 지 두 달밖에 안 된 사람이 앞으로 만나지 마라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. 아니,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통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기야, 내가 놀고 2시까지는 들어가라고 충분히 여유 줬지. 근데 왜 우리 자기 약속을 안 지킬까? 아니요. 2시고 3시고 선심 쓰듯 시간을 정해주는 것 자체가 올바른 게 아닙니다. 이 사람들 다 군인시켜야 돼요. 남한테 명령하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? 자, 보세요. 애초에 이 사람이 내 기준에 나갔다 하면 한정없이 놀고 친구도 너무 많고 그게 속 시끄럽죠. 그럼 안 만나면 됩니다. 뻔히 2시면 아쉬워할 거 알면서 통제하는 거잖아요. 놀아도 아주 맘 편히 못 놀고 나를 신경 썼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테고요. 자기야, 집에 도착했으면 시계랑 같이 인증샷 찍어봐. 이런 말은 아무리 스윗하게 말해도 본질은 가스라이팅입니다. 뭔 교도관이 점호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. 오마르게삼.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? 이 사람을 감당할 깜냥이 안 되는데 이 정도의 사람과 만나고 싶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이전에 얘기한 적 있죠. 친구도 없고 집돌이 집순이면서 나만 바라보는 사람이 이상형이라는데 사진은 남주혁을 올려놨습니다.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. 이게 무색 무취의 매력 없는 못난이를 만나면 속이 편할 텐데 그러긴 싫어서 개성 있고 매력 있는 잘난이를 데려다 와 자기 입맛대로 사람을 깎아놓습니다. 여러분, 이거 습관되면 안 돼요. 자기 속 편하자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, 잠재적 죄인으로 만들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서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. 근데 이게 재밌거든요. 사람을 자기 입맛대로 물들이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. 이게 중독적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싶네요. 내가 기분 나쁘니까 너 그거 하지 말라는 그런 여론이 요즘 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좋은 생각거리가 되길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